약간 좀 빠게 치는 게 설명서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직접 이렇게 틀어놔야 돼요. 이렇게 컴퓨터로. 아니, 차라리 하리볼 쓸데없는 비싼 무게 만들어는 하리볼 넣지 말고, 넣으려면 조그만한 거 넣던가 뭐하러 큰거 넣어가지고, 무게도 꽤 되는 것 같은데, 거기 설명서를 또, 설명서는 프린트 안 하고, 좀 어이가 없네요. 그래서,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프레임 정도 조립을 다 했고요. 여기 프로파일 조립 방식이 약간 좀 특이해요. 프로파일인데 여기다가 뭐 하나 밑에 깔고, 그다음에 여기 안에 밑에 마운트 구멍이 있는데, 구멍은 여기서 이 프로파일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, 여기다 두 개, 한 개, 두개 이렇게 끼워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, 약간 좀 빠가 날것 같아요, 세게 조이면. 그래서 프로사에서 요런 걸 만들어가지고, 조이는데 오버터크 너무 무리하게 이제 빠가 나지 않게. 그래서 이게 오케이, 얘가 오케이 될 때까지, 이렇게 되면은 때까지만 조여주라고 그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. 그래서 토크 렌치가 있으면 좋지만 토크 렌치가 없을 때 되게 저렴한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엘렌키를 오버토크 하지 않게. 물론 이제 굵기도 뭐 재료 때문에 뭐 다른 건못 끼겠지만, 뭐 신기한 방법으로 토크를,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체결이 되지 않는 장치를 또 이렇게 신기한 게 만들었네요. 역시 프로사답게 뭐전 부품은 전부 다 라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찾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이제 LCD하고 뭐 이것저것 조립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이스쿨하고 엘렌 가이드가 저렇게 보입니다. 아, 지금 한 1장 정도 완성을 했는데, LCD를 이렇게 쭉 넣고, 이 프로파일 안쪽에 넣어가지고 여기 커버 치고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이렇게 요거를 좀딱 들어가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일장이 완성됐고, 이제 위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. LCD도 이거 이렇게 돼 있고, 프로사 미니에 들어갔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핀이 좀 다르긴 한데, 그리고 뭔가 케이블이 되게 많아요, 안에. 그핀 수가.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LM 가이드는 THK 것 같아요. 글씨가 조그맣게 보여서 그런데 THK 맞는 것 같고, 그리고 볼 스크류. 제가 한번 위에 한번 얹어 볼게요, 이제. 자, 지금 위에 프레임을 한번 씌워봤어요. 나름 힘 줘도 단단한 것 같은데. 요 안에도 신기한 게 여기 LED 있대요. 여기 LED가 요 위에 쫙 있다고. 조립할 때 유의하셔야 되고. 또요 LN 가이드는 여기 레일 말고 여기 대가리 부분, 이건 절대 이거 빠지면 안 돼요. 빼면 안에 별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 지금 막혀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유의하셔야 돼요.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. 빠져도 베어링만 안 빠지면 되긴 한데. 에렌가드 여기 레일도 그렇게 고정하고, 프로파일을 고정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긴 한데, 여기 밑에 마운트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프로파일 이렇게 끼워서 사진을 보면은, 프로세 영상에 나와 있는,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데, 여기 LN 가이드에 이렇게
볼트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마운트고, 마운트가 이제 프로파일러 안에, 레인 안에 들어가 있고, 프로파일에 톡 튀어나온 게 여기 껴서 여기 나사를 두 개,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개, 두개 이렇게 끼는 건데, 저 이런 방식 처음 봐가지고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, 여기 강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는 프로파일을 안 해도 뭐될 정도로,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면 될것 같고, 뒤에를 낄수 있으면 오늘 껴보고,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, 이게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. 그선 넣는데 좀 시간 오래 걸렸고, 이게 좀 귀찮은 거라,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. 그래서 일단 에렌가이드가 많아서 좋네요. 다 TH 꺼. 네.